오오오 오늘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뭐로 보죠 오늘? 오늘 드디어 사실 저번에 그 폴댄스 강경호 선수가 했는데 옛날에 됐는데 저 실제 옛날에 됐거든요. 사실 그때 원래 제 자리였거든요. 강경호 선수가 얼굴로 저를 밀어냈어요. 얼굴로. 저는 주동조 선수를 섭외한 적이 없는데. 아 했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또 꾸미고 있거든요. 근데 난 지금 주동조 선수가 이게 여성 게스트랑 어울리지가 않아요. 디스에서 죄송한데 강경호 선수는 여성 게스트랑 나오면 박한별 선수도 그렇고 뭔가 잘 어울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외모적으로 이제 일단 여성 게스트 분들이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거는 또 양 감독님만의 또 생각이고.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고정 와! 꽃미남이죠? 잘생겨서 놀라지 마세요. 모셔보시죠! 이게 한이슈! 가장 빨리 나가는 덕크래퍼! 미스터 감독입니다! 철거하러 오셨나요? 아니야 이게 오늘 철거... 느낌이 일부러 컨셉인데 일부러 찢었어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느낌이 뭐냐면 Man vs. Pole Dancing. 자, 우리가 또 아무나 안 보시지 않습니까? 맞죠, 맞죠. 폴 댄스 세계 챔피언 정은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댄스 세계 챔피언 정은지라고 합니다. 와, 선생님 진짜 이런 말씀 죄송한데 정말 더 아름답네, 오늘따라.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풀 묻었어요. 뷰티풀. 폴댄스가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폴댄스는 아무래도 기초 근력이 많이 높아지고요. 전신 근력 운동이라서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저 같은 배나온 중년들도 이런 동작들이 좀 어울릴까요? 열심히 하시면 어울리실 거예요. 뭐, 잘하시면 제일 신경 쓰는데요. 혹시 이 폴 이게 120kg도 버티나요? 네, 버티기는 해요. 버틸 수 있나요? 선생님 그럼 일단 폴 댄스 한번 시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겠죠? 네. 선생님 저번에 그런 말이 있던데 왜 옷을 벗고 있냐 이러지만 살이 다 해야 네.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점을 유의하고 봐주세요. 와. 야 이거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야,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타고 올라가던데 특별한 무슨 뭐 올라가는 동작이 없었는데 어떻게 올라가? 근력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자, 배워보시죠. 네. 자, 우선은 폴을 이용한 워밍업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다리로 폴을 딱 감싸주시고 양손으로는 끌어당겨주실 거예요. 두 번만 올라가 보실게요. 어깨 잡고 하나 다시 어깨 잡고 더 천천히 내려오실 것까지. 우와 이거 많이 힘드네. 자 회전! 회전! 너무 쉽네. 아니야 사랑한다. 진짜 아빠 최선을 다한 모습 보이지. 먹고 살라. 야! 아, 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세신이라도 하고 왔었어요. 죄송합니다. 구독자님 죄송합니다. 저 저는 그 세신을 안 한지 좀 아니 그게 건조해.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앞으로 세신하고 야, 아들아 사랑한다. 야! 오. 야! 자! 모자 벗으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동작 가시죠. 자, 아이샤라는 동작이에요. 저는 왼손잡이라서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손에 힘이 좋으신 분들은
잡아주시면 돼요. 손등 먼저 대어주시고 그대로 천장을 바라보시면 손바닥이 잡혀요. 그 다음 반대손도 밑에 잡아주시고 삼각형 안으로 내 얼굴이 들어갈 수 있게. 자, 오른발 찍고 왼발 하나, 둘, 셋. 자, 와, 이게 할 말이 없네. 위험해. 이제 우리가 매트를 하나 깔고 가볼게요. 하나입니다. 매트 없이 해야지. 준비. 오케이. 자, 준비. 왼발 차요. 하나, 이렇게. 둘, 그죠. 하나, 둘, 셋. 잘했다. 잘했다. 정말 불쾌해. 죄송합니다. 선생님만 찍고 싶어요. 아니, 너무. 근데 너무 잘하셨어. 제가 보조 없이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머리 풀어주시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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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하긴 했는데 진짜 보기 싫어요. 불쾌해. 그냥 합니까? 위험할 것 같은데? 저 진짜 괜찮아요. 저 그거 안 할래요. 아, 그분도 그 멘트 지우지 못해? 나 기적이 찬 어린이가잖아요. 파이팅! 어, 좋다. 아니야! 사랑해! 야, 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야, 이거... 아들아! 오! 오! 자, 멋있었습니다. 선생님 많이 웃으시네. 이 친구도 되게 잘해요. 선생님 한번 와주시면 안 됩니까? 한번 와주세요. 잠깐만, 그러면 막걸리 오셨어요. 어떤 분이 더 잘생겼는지. 자, 일단 제 별명 먼저 말씀드릴게요. 2대 빈디젤이에요. 2대. 맞지? 읽었어, 얼굴에서. 고르바초프 같기도 하네. 죄송합니다. 빈디젤. 아! 예, 맨. 선생님 선생님 누가 들었습니까? 저는. 아 이게 정상적이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배워보시죠. 하나만 더. 숄더 마운트라는 동작인데요. 우선 먼저 가볼게요. 잠깐 배워보니까 확실히 폴댄스가 좀 약간 발레처럼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되는 스포츠 아닙니까?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예. 종합예술입니다. 예. 선생님 이거 오픈하셨잖아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기? 규모가 되게 크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이 회원님들이 오시고 이 스튜디오에 이제 이성훈 원장님이라고 그분도 이그족히 가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력이 좋으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폴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그족히 폴댄스도 여기 와서 배워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예. 여러 가지 폴댄스 이제 공연 같은 것들 작품 짜서 많이 올려놓고 중간중간에 튜토리얼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많은 분들 이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금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남녀 커플이 네. 같이 와서 배운 경우도 많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와이프도 좀 빅인데요. 큰일 났다 나. 나 오늘 아침에 싸웠거든. 알겠습니다. 여기 유튜브 주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님!